고등학교 시절 아이비는 아입 이름이 아입 별명이 아입 아입이에요. 예, 별명이 아입인가 봐요. 아입. 아... 아이비는 입 냄새가 정말 핵폭탄급이었어요. 아입. 아입. 아입 진짜. 이딴 거였겠죠. 친구와 만나면 자동적으로 아입 너. 그래서 아입입니다. 선생님도 아이비에겐 발표를 시키지 않았어요. 아니 뒤에서 발표하는데도 어느 정도인지. 자 오늘 이거 6일이니까 6번 읽어봐. 그러다가 앞자리에 아이비가 일어나면 다급 16번 16번 읽어라 16번 읽어라 이 정도입니다. 어느 날 아이비가 감기 때문에 코가 막힌 적이 있었어요. 판서 중이던 선생님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앞자리에 아이비에게 신경질 냈습니다. 야 너 왜 마 자꾸 입으로 숨을 쉬어. 어? 왜 마 입으로 자꾸 숨을 쉬고 그래 마. 선생님 제가 지금 코가 막혀가지고요. 마 너 코가 막혔으니 마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왜 입으로 숨을 쉬어. 화장실 가서 코 풀고 와라. 아이비는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서 코를 풀고 와야 했습니다. 그 후로 아이비 책상 위엔 두루마리 휴지가 하나 놓여있게 됐죠.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풀어. 정우 힘들면 좋대. 너 좋대 그냥. 콧물이 계속 나오면 좋대라고. 몸이 안 아프더라도.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의 날 이벤트가 있었어요. 선생님을 모셔와서 서프라이즈 폭죽과 케이크 그리고 꽃다발 감동의 즐거운 이벤트는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이벤트의 하이라이트 반장이 선생님께 바늘을 하나 드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들이 풍선을 편지에 숨겨놨으니까 찾아서 읽어주세요. 꽝도 있어요. 그래 어디 찾아볼까. 선생님은 기분이 좋게 교탁에 풍선을 하나 터뜨렸고 허! 터져나온 아이비의 냄새. 아이비가 불었어. 아이비가 부른 거야. 아이비가 불었어. 아이비가 부른 거야. 아이비 풍선 터뜨린 거야. 뻥!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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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물러나셨어요. 그러더니 말씀하시기를 이게 꽝이냐?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풍선을 맡은 저희 조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놈한테 풍선 100개 불기를 몰아줬거든요. 그 놈이 아이비였어요. 다 본 거야 여러분. 거의? 수군대던 학생들 사이로 반장이 다급하게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풍선은 다 아이비가 불었는데요. 뭐? 왜 마? 어째서? 더 이상 풍선 터뜨리기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대신 모든 스승의 날 이벤트가 끝나고 아이비 풍선 축제가 시작됐어요. 풍선을 들고 다른 반으로 쳐들어간 친구들은 풍선을 터뜨리며 테러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풍선 입구 묶음을 풀어낸 친구들은 마치 총 쏘듯이 풍선 안에 썩은 공기를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아이바 풍선 좀 충전 좀 시켜줘. 그래. 그날 이후로 아이비 입냄새 총은 전교를 강타했고 쉬는 시간이 되면 아이비에게 100원 주고 입냄새를 사는 놈들까지 생겼어요. 야 빵빵하게 주라 인마 빵빵하게. 너 양치질 했어 안 했어 오늘. 하지 말아야지. 걱정 마 오늘 아침에 청국장 먹었어. 전설의 아이비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만나고 싶지는 않고 전화통화 한 번만 해보고 싶네요. 최돈진 씨입니다. 네? 최돈진 씨요. 우리 방송에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요. 최돈진 씨. 최근에 가장 웃겼던 건 한명만 씨. 아 명만 중화. 한명만. 한명만. 월요일 날. 한명만. 한명만. 두명만. 동생은요? 몰라요. 한명만 만났어요. 한명 더? 한명만 왔어요. 한명 더. 한명뿐. 아야. 최돈진 씨. 네. 진짜 막 웃는다. 제 친구는 유아체육 강사입니다. 매주 유치원에 수업을 나가는데 그곳에서 짝사랑이 생겼어요. 리듬체조 소년제 선수를 꼭 닮은 웃는 게 예쁜 선생님이었죠. 그 선생님께 단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고 1년 넘게 속으로만 좋아하고 있던 어느 날 유아체육 수업 중 사고가 났습니다. 뛰어다니던 7살 꼬마와 앞 친구가 부딪혀 이가 부러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피가 나자 순간 아수라장이 됐지만 친구는 침착하게 얼른 아이를 지혈하고 손현재 선생님과 함께 아이를 태우고 치과로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다행히 유치가 빠지기 직전 상태여서 별다른 후유증은 없겠습니다. 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게 원래 빠지면 이빨인 거죠. 이 가리하니까 이제. 네.
그 사이 연락드린 아이 어머님이 도착하셨고 완벽한 응급조치에 만족하셨어요. 친구는 선생님 앞에서 마무리까지 멋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 일어난 일이니 병원비는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유치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유치원에서 계산해야죠. 서로 계산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친구는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사건 처리 보고서를 올려야 해서요.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계산하겠어요. 보면서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제 자식 병원비인데 제가 내야죠. 놔두세요. 어머니 유치원에서 사고 났으니까 저희가 책임져야죠. 계산하겠습니다. 점점 훈훈하게 언성이 높아졌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다니까요. 제가 할게요. 유치원에서 할게요. 아,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그때 간호사의 한마디. 병원비 1,000원 나왔습니다. 원래 흔들리던 이라 병원비 나올 게 없었던 거예요. 결국 제 친구가 1,000원 내는 걸로 마무리됐고. 어린아이가 1,000원을 냈으면 대박이었겠다. 내가 할게. 내이잖아 내이. 1,000원 내버렸어야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친구는 손현재 선생님과 연인이 되어 이제 곧 100일을 앞두고 있어요. 야. 두 커플에 100일을 축하하며 선물 주세요. 훈훈하네요. 훈훈해. 박민영 씨입니다. 수술실에서 생긴 엽기 사건이라고. 저희 삼촌은 2년 정도 기러기 아빠로 지낸 적이 있었어요. 혼자 지내는 게 적적했던 삼촌은 술자리를 자주 가졌고 그러다가 발을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됐어요. 술 먹고 다쳤구나. 그런데 수술 직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진 삼촌이 링거를 들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화장실로 향했죠. 그런데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대요. 하는 수 없이 팬티를 벗어 해결하고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몰라요. 몰라. 술을 뭐 갈아입어야 되는데 뭐 수술로 들어갔어요. 술대에 누워 대기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의사 선생님 한마디. 바지를 벗기세요. 충격적인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바지를 벗기세요. 아니 저 발을 다쳤는데 바지를 왜 벗나요? 간호사는 삼촌이 저항할 여유를 주지 않고 바지를 쭉 벗기려 했는데 소리 함께 바로 뒤로 물러났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게 뭐야? 누가 벗겼어? 아 왜 속옷이 없어? 옆에 준비 중이던 다른 간호사들 또한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고 삼촌은 눈을 못 떴어요. 간호사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안 벗겼어요. 제가 벗긴 게 아니에요. 왜 속옷이 없지? 난리가 났어요. 바로 그때 의사 선생님이 급히 어디론가 것 가시더니 뭔가를 가져오셨고 가위로 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A4 용지. 의사 선생님은 가위로 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잘라내놓고 삼촌 후 중요 부위에 갖다 대고 테이프 갖고 와! 테이프 갖고 와! 테이프! 하시더니 종이로 그 부위에 붙이셨어요. 긴급 소복을 만들어주신 거죠. 그렇게 삼촌은 삼각 A4 가리개를 착용한 뒤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고 합니다. 김영대 씨가 보내신 사연이에요. 당나귀 프로젝트. 이제는 7살이 된 저희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때는 2008년 저희 딸이 한 살이던 그해 회사 차장님과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아이와 놀아주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서 퇴근 무렵 집으로 전화를 해서 아이가 전화를 받게 하고는 인규야 안녕 난 당나귀야 잘 있었어? 그러면 그 아이는 엄마 당나귀한테 전화가 왔어 와 신기해 하며 뛸 듯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빠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당나귀에게 얘기하며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딸은 당시에 너무 어려서 말을 못했기 때문에 부러워만 하면서 아이가 자라길 기다렸죠. 그렇게 3년을 보내고 아이가 4살이 되던 어느 날 퇴근길에 집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이가 직접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아내와 계획을 짰고 저는 목소리 변조 연습을 엄청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드디어 제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3년의 한을 담아서 정말 열심히 변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진솔아 안녕. 난 당나귀야. 잘 있었어. 그런데 딸은 아무 말이 없었고 5초의 정적이 흐른 뒤에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지가 당나귀래. 엄마 이거 왜 이래. 저희 3년짜리 당나귀 프로젝트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어요. 홍주아 씨의 사연. 결혼 7년 차 6살, 4살 아들을 둔 엄마예요. 둘째가 아직 어려서 제가 목욕을 시켜요. 그날도 같이 목욕을 하고 아이 옷을 입히고 제가 옷을 입으려고 브라를 착용하는데 둘째가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군요. 그러더니 32개월 우리 아들 혀 짧은 소리로 근데 엄마 왜 자꾸 안전벨트를 하는 거야? 우리 둘째 귀엽죠? 하셨네요. 이거 안전벨트라고. 안전해야죠. 오늘 벨트도 차고 오셨죠? 안전벨트 맞습니다. 일종의 안전벨트죠. 그렇죠. 네, 일종. 네. 작은 벨트도 있고 큰 벨트도 있고요. 이용준 씨의 사연을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귀신 잡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한 번도 잡은 해병대를 못 봤습니다. 네? 제가 상병 때 소대에 새로운 소대장님이 부임하셨는데 연구원처럼 진지한 생김새와 달리 개그를 좋아하셨어요. 취임사는 당당히 나는 개기는 너무 용서해도 못 웃기는 너무 용서 못한다 라고 하신 분이죠. 이야. 특히 소대장님은 신병 놀리기를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 진짜 어리숙한 신병이 소대에 들어왔고 소대장님은 저녁 점호에 들어오셨습니다. 반갑다 신병. 우리는 귀신 잡는 해병대 온 것을 환영한다. 이병 최재훈 감사합니다. 여기 최재훈 써있어요. 아 그건 그렇고 네 얘기 아니야? 아 저 군대 안 갔는데요? 아니야. 아 그건 그렇고 정찬우 병장 오늘 귀신 많이 잡았나? 바로 그 상황극에 돌입한 거죠. 상극의 달인 정찬우 병장은 병장 정찬우 오늘 세 마리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찬우 이거 요즘 임무 수행 제대로 안 해? 잘하겠습니다. 오늘 처녀 귀신이라서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래? 한 서렸어? 아 요즘 많이 서렸습니다. 어 어쩔 수 없지. 잘하자 정찬우. 그리고 김태균님 몇 마리 잡았나? 상병 김태균 15마리 잡았습니다. 요새 잘하고 있어. 근데 고스트홀더 오늘 가동이 안 됐을 텐데 어디 놨어? 고스트홀더 전문 용어까지 등장시키면서 연기는 계속됐죠. 아 오늘 행정관이 일단 관물대 잘두라고 해서 그냥 묶어놨습니다. 얼마나 했으면 이걸 다. 야, 그러니까. 어 그럼 내일 아침 구복 끝나고 바로 정리해라. 알겠습니다. 소대장은 오늘의 타겟 신명에게 질문 던졌습니다. 어 신명 너 귀신 몇 마리 잡았어? 저게 처음이니까 많이 안 잡아도 되니까 부담 없이 얘기해. 저기 그게 그러니까 저기 귀신이 저기 소장님이 오버가 시작됐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너 설마 귀신 못 보나? 아니 저기 그게 저기 제가 귀신을 이런 젠장. 야 정찬호 신병 실력을 확인했어요 설마? 변장 정찬호 죄송합니다. 아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저희는 실력에서 웃음이 터질 만도 했지만 우리 소대원들은 익숙한 용사들이었고 모두가 연기에 참여했죠. 너 우리 부대가 어땠는지 모르나? 이거 새 나가면 어쩔. 아 나 이거 어떡하지. 중대장님 아셔? 야 인사병 불러와. 소대장님의 샤우팅 연기를 물이 올랐어요. 야 이 자식들아 우리가 퇴마부대인 거 모르나? 퇴마부대 많이 간다. 밖에 새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냐고. 길게 간다. 그때 신병이 갑자기 아닙니다. 저 귀신을 잡을 수 있습니다. 증명해봐. 야 정찬우 홀드에서 귀신을 한 마리만 꺼내봐. 정찬우 병장은 조심스레 관물대를 열고 중얼중얼 이상한 주문을 외우며 아버지 귀신을 꺼낸 척했어요. 소장님은 신병 지금 나온 귀신을 잡아. 그러자 신병은 바들바들 떨다가 외쳤습니다. 땅 불 바람 물 마음 으아. 음만이 반매음 반야라 바람일 정도는 이미 예상하고 참을 준비가 됐는데 땅불 바람물 마음은
기어이 참지 못하고 소대장님이야 모두 10분 동안 웃어댔고 신병에게 환영의 다과회를 해주었습니다. 재밌다. 재수학원에서 생긴 일. 저희 현재 수학학원 선생님께서 옛날에 재수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학원은 아침 8시가 등원 시간이었는데 8시가 넘으면 학원 경비 아저씨께서는 철문을 내리고 지각생들을 일렬로 세운 뒤에 몽둥이로 엉덩이를 5대씩 때렸대요. 재수한 것도 열받는데 그리고 때려 애들. 근데 그중 매일 지각하시는 스님 한 분이 계셨대요. 스님이 재수를 하셨네. 예. 경비 아저씨는 스님을 차마 때릴 수 없어서 그냥 들여보내줬는데 그 일이 반복되자 학생들의 불만 섞인 항의가 들어왔고 경비 아저씨께서는 스님을 어쩔 수 없이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 스님, 그 엉덩이를 이쪽으로 대시고 좀만 좀 참으세요. 괜찮아요. 내가 잘 참아요. 내가 인내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거쳤는데. 예. 철석하는 소리와 함께 스님은 그렇게 다섯 대를 다 맞으신 스님은 주저앉으시며 우셨어요. 엄마, 엄마. 아침에 엄마를 그렇게 찾으시더라고요. 역시 스님도 사람이셨나봐요. 고유영 씨, 이 이야기는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제 처남은 이태원에서 옷가게를 하는데 성탄절 이브날도 혼자 있을 처남을 위해 가게에 갔고 우린 가게 셔터를 내리고 불을 모두 끈 채 무서운 영화를 다운받아 봤어요. 한참 영화 보던 새벽 2시 가게 밖에 누군가 이리저리 움직이며 안을 들여다보는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이 밤이 누구지? 혹시 아는 사람인가? 가게 앞을 서성이는 사람을 확인하려고 셔터를 순간적으로 확 위로 올린 순간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술 취한 20대 남자 둘이 가게 셔터를 향해 노상 방뇨 중이었어요. 확 올라가 둘이 셔터로 올라가고 저희를 향해 물줄기를 뿜던 두 청년은 놀란 토끼로 유지했었지만 그들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사람 많은 쪽으로 몸을 돌릴 수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 쏘아대면서 그들은 그게 아니고요 계속 쏘면서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게 멈추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들은 어쩌지 하며 끝까지 하던 짓을 마무리하고 저에게 아니 이거 남의 가게다 오줌을 싸면 어떡합니까? 예? 화를 냈어요. 셔터 앞은 이미 흥건히 고인 그것들로 가득했어요. 지금 대걸레도 없어요. 어서 그 휴지 사서 닦으세요. 하자 잠시 후 36롤짜리 두루마리 휴지 두 박스와 비타민 음료를 사와선 죄송하다 연신 사과를 했어요. 그들은 두루마리 휴지로 본인들의 죄치를 다 닦고 갔고 다음날 아침 매장을 오픈한 알바가 처남에게 문자를 했어요. 사장님 밤새 진짜 산타가 왔나 봐요. 엄청나게 많은 휴지랑 비타민 음료가 있어요. 야 진짜 황당했겠다 이거. 이현종 씨가 보내주셨어요. 고3 여름 저와 제 친구들은 당구에 미쳐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당구 빌리알. 수업 시간에 칠판도 당구대로 보이고 방에 누워도 천장에 쓰리 쿠션이 돌아가는데 진짜 그랬죠. 당연히 공부될 리가 없었죠. 수능이 다가오자 일요일에도 등교해서 자율학습을 했어요. 우린 점심시간에 당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치고 있는데 3시 넘어 삐삐가 왔어요. 4-4-4-4-4 걸렸단 신호였죠. 저희 넷은 죽었구나 하면서 교무실로 올라가려는데 친구가 야 그냥 배고파서 짜장면 먹고 왔다고 할 테니까 니들은 호응만 잘해 하더군요. 선생님 앞에서 친구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선생님 배가 너무 고파서 짜장면 먹고 왔습니다. 쉬는 시간에 얼른 먹고 온다는 게 짜장면이 좀 늦게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그래 너희 때는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때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니.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하는 거지. 온화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며 저희들 어깨를 다독여주셨어요. 우린 성공했다고 속으로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우리 어깨를 토닥이면서 서로 등 돌려 앉게 하시더니 이면지와 볼펜을 한 자루씩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각자 짜장면 찍은 약도 그려봐. 우와 우와 빠져야 될 텐데.
저희 그날 땡땡이 친죄에 조직적으로 거짓말한 것까지 가중처벌돼서 정말 죽다 살아났어요. 하지만 우리의 당구 열정은 꺾이지 않았고 저는 당구 점수가 수능 점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대성각과 북경반점. 저희 아빠는 집 앞 대성각 짬뽕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시켜 먹을 정도로 정말 좋아하십니다. 짬뽕 홀이네요. 어느 날 주말에 엄마가 짬뽕을 시켰는데 이게 뭐야? 이거 북경반점이잖아 이거. 왜 대성각에서 안 시켰어? 할인전단지 붙였길래 시켜봤어요. 짬뽕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럼 안 돼. 짬뽕은 대성각이야. 왜 듣도 보도 못한 북경반점 짬뽕은 대성각이야. 아빠는 짜증을 내면서 짬뽕을 밥까지 다 말아 비우셨어요. 이봐 이봐 대성각만 못하잖아. 짬뽕은 대성각이야. 이렇게 그릇을 내놨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대성각 배달원이 저희 집 앞 북경반점 그릇을 한참 노려보더니 훔쳐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빠는 반성하며 아 역시 대성각을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어. 하더니 그 후로는 다시 짬뽕 시킬 땐 대성각에서 시켰죠. 크루크루크. 야 이 면발 역시 대성각이 최고야. 근데 이번에 내놓은 대성각 그릇을 북경반점 오토바이가 훔쳐갔어요. 아빠 완전 대박. 지금 북경반점이 대성각 그릇 훔쳐왔어. 뭐 이런 당장 대성각에 전화를 해갖고 알려주겠구만. 아빠 한번 훔쳐갔으면 쌤쌤인 거지 왜 그걸 일러. 하지만 아빠는 대성각이 의리를 지켜야 한다며 끝내 전화를 하셨어요. 여보세요 대성각이죠. 북경반점에서 지금 대성각 그릇을 훔쳐갔어요. 했죠. 그런데 반전.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저희가 이기고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전쟁. 지금 전쟁 중이에요. 알고 보니 중국집끼리 그릇 쓰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와 전 이딴 일이 다이나 웃었는데 아빠는 역시 대성각이야. 이기고 있대잖아. 아 역시 대성각이야. 아무 그 뒤로도 대성각을 늘 응원하며 일주일에 세 번씩 시켜 드세요. 임상열 씨 총무이모의 맥가이버 칼. 아, 읽겠습니다. 저희 수 14건 추천 수 한 건입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등산 동호회에 약간 통통하고 서글서글한 눈매의 총무 이모가 있는데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선물해 줬다는 맥가이버 칼을 항상 휴대하고 다닙니다. 결혼 기념일에 아니 결혼 기념일에 결혼 기념일에 와이프한테 맥가이버 칼을 선물했어. 왜 좋아 그런 걸? 등산을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걸 갖고 다니는 총무 이모도 좀 웃기네요. 등산 날 때는 요긴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난주 지리산 등반 중에 한참 등반을 하다가 쉬는 타임이 되었는데 갑자기 총무 이모가 맥가이버 칼을 꺼내더니 손톱을 자르는 거예요. 우와 이모 어떻게 칼로 손톱을 잘라요? 이 기네스북에 나가도겠다. 원래가 손톱은 칼로 잘라야 깨끗하게 잘려요. 잡아 깨끗하지? 어찌나 깨끗한지 제 손톱도 잘라달라고 할 뻔했어요. 총무 이모는 중간중간 쉬는 타임에 손톱 10개를 전부 이쁘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단체로 준비한 식사가 비닐봉지에 묶여있는데 다들 풀리지가 않은지 낑낑대더군요. 그때 총무 이모가 맥가이버 칼을 꺼내더니 이리들 줘봐요. 무슨 남자들이 그 손가락 힘이 없어서 어디를 쓴대 그 손가락을 하면서 일일이 10명의 비닐봉지를 그 칼로 잘라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칼이 그렇게 비호감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총무 이모가 손꼴과 맥가이버 칼을 꺼내더니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를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모 그거 아까 손톱 자른 거잖아요. 더럽게 있으시면 어떡해요. 더럽기는 뭐가 더러워. 아까 휴지를 다 닦았는데. 좀 더럽긴 했지만 자기 이사이 정리한다는데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총무 이모가 이사이 정리를 마치고는 갑자기 배낭에서 사과랑 감을 또 꺼내는 거야. 어머 맞다 내 정신 좀 봐. 과일 가져와놓고 안 먹었잖아. 다들 티셔츠로 과일 한 조각씩 해야지요. 전 설마 과일 깎는 칼은 따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총무 이모는 손톱도 자르고 이사이도 정리한 그 맥가이버 칼로 과일들을 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젊은 총각부터 한 입 먹고 너무 맛있다고 떠들라고 하면 안 돼요. 하시며 아주 친절하게 맥가이버 칼로 꼭 찍어서 각자 입에 과일 한 조각씩을 넣어줬어요. 그것도 저부터요. 순간 오만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기침을 하면서 뱉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참, 아이고 튀어나오네. 하면서 입에 넣었던 과일을 뱉어버렸죠. 그런데 아이고 젊은 총각이 그리 몸이 약해서 어떡해. 이 남은 과일을 다 먹어 알았지? 그러면서 제 옆에 딱 달라붙어갖고는 과일을 다 먹을 때까지 지켜보셨어요. 맥가이버 칼의 활약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총무 이모는 양말을 벗었고 맥가이버 칼로 자신의 발톱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동호회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맥가이버 칼이네요.
최은진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스타디. 일요일 아침 TV를 틀었는데 어느 시골 농촌 마을에 촌견 선발대회를 하더군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인가 봐요.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시키는 말을 얼마나 잘 알아듣느냐가 우승판가름하라는 기준이었어요. 그중 세 마리의 개들이 결승에 올랐는데 첫 번째로 동네에서 가장 젊으신 50대의 이장님이 진돌이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우리 진돌이는요 치마를 아주 지똥차게 들어요. 내가 얼마나 공부시켰는지 잘 봐요 하면서 진돌아 손 진돌아 손 진돌이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진돌아 손 임마 야가 왜 이런데야 진돌아 한거 근데 진돌이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이장님은 승진이 나서 퇴장하셨고 두 번째로 70대 할아버지가 백구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나는 백구 눈알만 바라봐도 자가 뭔 말을 지끄러운지 알 수가 있어요. 잘 봐요. 그러면서 백구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백구야. 월월. 그래서 신기하게 백구가 월월. 할아버지가 개와 대화하는 능력을 가지신 건가 좀 신기하더군요. 잠시 옆에 있던 사회자가 어르신 정말 대화를 하시네요. 정말 신기해서 그러는데 백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할아버지가 뭘 뭐라고 해? 못 들었어? 왈왈거리잖아. 내가 개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 그냥 내가 하면 한다는 거지. 그냥 눈 보고 그냥 같이 짓거리는 거예요. 그걸 몰라? 할아버지가 말한 대화 능력이란 할아버지가 월월월 하면 개구가 왈왈왈 한다는 게 다였어요.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70대 어르신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죠. 그리고 문제의 마지막 어르신 90이 넘으신 할아버지는 나이 많은 누렁이와 함께 나오셨는데 할아버지나 누렁이나 모두 힘이 없어 보였어요. 특별히 준비한 의자에 할아버지가 힘없이 앉으셨고 누렁이 역시 바닥에 힘없이 엎드렸습니다. 과연 힘없는 할아버지와 누렁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는데 할아버지가 말문을 열었어요. 누렁아 힘들지? 힘들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 힘드니까 움직이지 마. 누렁이는 꼼짝하지도 않고 엎드려 있었어요. 다시 한번 누렁아 힘들지? 힘드니까 일어서지 마. 누렁이 역시 꼼짝 않고 엎드려서 일어서지 않았어요. 누렁아 힘들지? 힘드니까 기다려. 누렁이는 기다렸어요. 할아버지 말을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힘이 드니까요. 90세 할아버지와 누렁이를 보며 여기저기서 웃고 난리가 났고 결국 할아버지의 말귀를 모두 알아들은 누렁이가 우승을 했어요. 신종훈 수프림 팀에 그대로 있어도 돼. 저희 아버지께서는 고기 뷔페를 하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커다란 개를 데리고 오셨대요. 아버지는 아유 어르신 개가 시끄럽게 짖으면 다른 손님이 방해가 되니까 웬만하면 개는 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는 이 개는요 순해서 짖지를 않아요. 짖으면 당장 내보낼게요. 간절해 보여서 아버지는 그냥 들여보내주셨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할아버지가 계속 고기를 리필하다나 싶더니 개한테 비싼 안창살을 구워서 통째로 주고 있더래요. 아버지는 당연히 개가 먹은 고깃값도 내시겠지 생각했고 몇 시간 후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선 할아버지는 한 명당 12,000원이니까 12,000원이구만 무슨 말씀이세요? 개가 얼마나 먹었는데 개값도 내셔야죠. 뭔 소리요? 얘가 개지 사람이요? 메뉴판에 1인분 그니까 사람 한 명에 12,000원 써있잖아요. 개는 사람이야 이제. 할아버지가 자꾸 우기시길래 열받은 아버지는 할아버지 원래 식당에 개 들어오면 벌금이 50,000원이에요. 그럼 50,000원 내시든가요? 뭐? 얘가 무슨 개요? 나는 얘를 개로 생각해본 적이 없어. 내 자식이랑 마찬가지라고. 뭐? 그렇죠. 걔 아니죠. 그럼 12,000원 내세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뚝심 있게 1인분값만 내밀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 소리요? 저기 벽에 써있구만. 5세 미만 공짜. 얘는 아직 어려 4살이야. 어?
결국 할아버지는 만신을만 내고 개와 함께 유유히 사라지셨어요. 대한민국 아줌마들의 말빨. 동네 친구 셋이서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가고 있었어요. 버스 뒷자리에 앉은 저희들은 신나게 떠들고 있었죠. 야, 야 여자애들 이쁠까? 야 인마 난 치마만 입어도 그냥 좋아. 치마 입고 얼굴이 정찬우면 어떡해? 너 죽을래? 그건 우리 엄마인데요. 그때 앞자리에 아줌마가 돌아보며 저희를 훈계하셨어요. 총각들 버스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지. 전 소심하게 말대꾸를 했어요. 아, 뭐 꼭 버스에서 조용하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법이 아니라 상식이지. 이 버스에 학생들만 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제 돈 주고 타는 건데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되겠냐고. 그렇게 떠들고 싶었으면 딴 사람 없는 택시를 탔었어야지. 셋이 버스비 합치면 택시비랑 큰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속으로 아, 그렇긴 하네. 저희는 아줌마의 말발에 반박할 말이 없어서 그냥 사과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그래요. 얼마나 좋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조용히 조용히 대화했지만 아까 같은 흥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정거장 지나서 분홍 잠바 아줌마가 탔는데 아까 앞자리 아줌마랑 두 분이 아는 사이인 거예요. 어머머 철이 엄마 웬일이야 여기서 다 만나네. 어머머 영희 엄마 여기서 다 보네. 어디 가는 길이야 그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어이없게 두 분이 엄청 시끄럽게 막 떠드는 거예요. 아 저기 아줌마 버스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죠. 그랬더니 나중에 온 분홍 잠바 아줌마가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 시끄러운 게 싫으면 택시를 탔어야지. 왜 사람들 다 타는 버스를 타서 시끄럽다 그래. 어? 셋이 모아서 그냥 택시면 되겠구만. 예? 아 뭐라고요? 아니 택시를 탔으면 조용히 가고 좋잖아. 왜 사람 많은 버스를 타도 시끄럽다고 난리냐고. 이 버스 혼자 전세낸 것도 아니면서. 아 어? 그 예? 저희는 결국 다시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대한민국 아줌마들 말발은 정말 아우 이길 수가 없어요. 결론은 그냥 셋이 모이면 택시를 타는 걸로. 인상욱 씨입니다. 중학교 교사인데요. 저희 학교에 할아버지 강사분이 오셨어요. 어느 날 한 학생이 다 죽어가는 얼굴로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저 체한 것 같은데 손 좀 따줄 수 있습니까? 체했다고? 난 손 못 따는데. 그때 옆에 있던 할아버지 선생님이 점잖게 아 제가 침을 좀 놓을 줄 아는데 몇 대 놔볼까요? 하며 침통을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교무실 모든 분이 주목했고 어르신은 바늘 하나를 들더니 학생 얼굴을 보니까 기가 꽉 막혔어요. 지금부터 침으로 기순환을 도울 겁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하나 둘 셋 터면 찔릅니다. 하나. 그런데 약속과 달리 하나를 외친 뒤 침을 확 놔버렸어요. 어! 학생은 비명을 질렀고 내가 셋에 찌를 줄 알았죠? 귀엽다 할아버지 귀여워. 일부러 하나에 찌른 거예요. 안 아프라고. 그런데 학생 손에도 피가 나오지 않자 생각보다 많이 찐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하면 다시 찌를 거예요. 이번엔 진짜 셋에 찔러요. 자 하나 역시 하나에 침을 놓고 또 피가 안 나자 당황한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언제 찌른다는 설명도 안 하고 하나 하나 학생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고 그래도 피는 안 났어요. 그러자 어르신은 침통에서 가장 긴 대침을 꺼내 학생은 지금 체한기 문제가 아니야. 기가 아주 꽉 막혔어요. 이렇게 기막히는 건 처음이에요. 울먹이던 학생이 스님 저 피나요 보세요. 이제 피가 나니까 된 거죠 그죠? 알고 보니 대침을 보고 기겁한 학생이 살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미친 듯이 엄지손가락을 쥐어짰고 기적적으로 병아리 눈물만큼 피가 솟아난 거예요. 그 일 이후 할아버지 선생님은 강사 재계약에 실패했고 연락이 두절이 됐어요. 노윤정 씨의 사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잔치에서 생긴 일. 얼마 전 모한정식 집에서 조카 돌잔치를 했어요. 돌잡이 이벤트까지 모두 마치고 마지막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자 지금 올라오셔서 한 곡 부르실 분 없으신가요? 노래 한 곡 부르실 분.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때 한 할머니가 손 들고 나오셨죠. 나요! 나요 나!
어서 올라오세요. 예. 모두 박수 한번 주세요. 짝짝짝짝.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노래를 시작하셨어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돌잔치에서 가는 세월을 부르신 거예요. 거기다 엄청난 음치셨죠.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하객들은 다들 빵 터져서 웃음을 참고 있는데 할머니는 꿋꿋하게 가는 세월을 완창하셨고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인터뷰를 했어요. 아, 예,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참 특이한 선곡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우빈이와 어떻게 되세요? 우빈은 이제 오늘 돌잔치 주인공이죠. 저도 처음 보는 할머니라 궁금해서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몰라? 가가 누군디? 이게? 아니, 당연히 오늘 돌잔치 주인공. 할머니는 그제야 알겠다는 듯 아 하시며 아 몰라 몰라 난 여기 돌잔치 온 게 아니고 칠순잔치 온 게요. 황당했습니다. 돌잔치 하던 곳 바로 옆 유리창 너머로 칠순잔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그곳 손님이었던 거예요. 아니 빠갈 것들이 나를 노래를 안 시켜주잖냐.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여기서 노래할 사람을 찾기를 어? 나요? 왜 안 돼? 아니요 그러셨군요.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회자는 당황한 듯 얼른 수습하고 아래로 모시는데 할머니 사회자 마이크를 꼭 쥐며 나 한국도 하면 안 될까? 그날 돈잔치 최고의 히트였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죠? 강정호 씨입니다. 조회수 10건, 추첨수 0건, 추접스럽네요. 양씨 아저씨라는 제목으로. 제가 일하는 마트에 양씨 아저씨라고 계십니다. 언제나 왼쪽 팔뚝에 토시를 차고 있는 양씨 아저씨는 더러운 인상에 말도 도통없는 미스테리한 인물. 그러던 지난 여름 아저씨랑 단둘이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아저씨 왼쪽 팔에 토시를 거는 순간 전 보고 말았습니다. 팔뚝에 굵고 뚜렷한 명조체로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너 때문에. 어? 문신이 너 때문에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가 안 벗겼어요. 전 평소 아저씨 말씀을 잘 듣는 편이지만 그 후론 더 잘 듣게 됐어요. 이 소문이 퍼지자 남자 직원들 사이에 양씨 아저씨 말은 곧 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씨 아저씨는 이런 점을 절대로 이용하려 들지 않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고 아주머니들 사이에도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바쁜 시간 양씨 아저씨 카운터에 웬 할머니가 10원짜리 동전을 쏟아놓으며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처음도 아니고 벌써 네 번째라고 하더군요. 매사에 너그럽던 양씨 아저씨는 볼멘 소리를 하셨죠. 아이고 참 할머니 한참 바쁜 시간에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눈에서 레이저를 쏟아내면서 내가 뭘! 아니 지금 할머니 뒤에 줄 서서 기다리는 분들 안 보이세요? 1,200원도 아니고 5,000원, 만원이 넘는 금액을 매번 10원짜리로 계산하니까 그 뒤에 손님이 밀립니다. 내가 언제 10원짜리만 냈어? 거기 50원짜리도 몇 개 있어? 그리고 내가 왜 할머니야 양반아? 어? 아 됐고요. 다음부터 은행에서 돈을 좀 바꿔가지고 오세요. 싫어! 아 뭐요? 왜요? 거긴 번호표를 뽑아서 귀찮아서 싫어. 누가 봐도 할머니 양씨 아저씨한테 단단히 시비를 걸으려고 오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게다가 집요했어요. 다음날도 또 그다음날도 매일같이 찔끔찔끔 장을 보러 오셨고 그때마다 양씨 아저씨 카운터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큰 싸움이 날 것만 같아서 조마조마했던 저는 참다 못해 손님 그쪽은 한참 기다리시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불렀지만 할머니 요지부동이었어요. 할머니도 웃긴다. 됐어! 아 그러지 말고 이쪽으로 오세요. 아 싫어! 아 여긴 아무도 없고 그쪽 손님이 많잖아요. 오세요 일로요. 아 됐다니까! 아 왜요? 그러자 할머니의 대답. 잘생겼어 이 양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던가요. 결국 양씨 아저씨도 너털웃음을 터뜨리고 말았고 기분 좋게 할머니의 잔돈을 받아 깔끔하게 계산을 마치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할머니 저 유부남이에요. 그러자 할머니 오른손 바다를 들어보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미토!
그 후로도 유부녀 할머니는 양씨 아저씨 카운트에서만 계산을 하신답니다. 모쏠의 여행. 모태솔로죠? 제가 아는 모태솔로 언니에게요. 올해로 31살 된 언니는 같은 처지의 모태솔로 여자친구랑 당일치기로 부산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다 보니 재밌고 아쉬워서 하루만 더 있다가 하기로 했대요. 하룻밤을 찜질방, 모텔 중 어디서 잘까 고민하다가 편히 자자는 생각에 MT에서 보내기로 했죠. 모텔이요. 둘은 초저녁에 방을 잡아두고 놀기로 하고 6시쯤 바닷가 근처 MT로 향했어요. 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던 언니는 야, 아 근데 나 이런 데 처음인데 떨려. 네가 좀 말해. 아, 알았어. 조용히 내 뒤에 있어. 들어서자마자 40살쯤 돼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계셨죠. 친구는 아줌마, 방 있어요? 방 하나만 주세요. 방? 응. 대실밖에 없는데. 그러자 뒤에 있던 순진한 언니가 곰곰이 생각했대요. 대실? 큰 대자를 썼어. 큰 방이란 뜻인가? 언니 확신하듯이 친구 귀에다 대고 조용히 야야, 우리 큰 방 필요 없다 그래. 그냥 작은 방이면 된다 그래. 작은 방 달라고 해. 그치 그치, 둘만 잘 건데 큰 방은 뭐야. 아줌마, 작은 방은 없어요? 하자 주인 아줌마는 짜증난 말투로 어이 아가씨, 큰 방이 아니고 쉬었다 가는 방이라고. 언니는 그제야 눈치채고 창피해서 친구를 이끌고 나가내는데 아직도 사태 파악 안 된 친구가 아주머니께 쏘아붙였대요. 아줌마, 우리도 쉬었다 갈 거라고요. 먼 길 와서 피곤해 죽겠구만. 저도 쉬었다 갈 거라고요. 언니는 놀라서 친구를 질질 끌고 나왔고 둘은 나중에 다른 친구들에게 숙박과 대실의 정의에 대해 교육을 받았답니다. 작년 여름 늦은 밤 서대리와 제가 청주로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세차를 했어요. 그런데 자동 세차기 안으로 차가 빨려 들어가자마자 차 안으로 물이 퍼붓기 시작했어요. 오, 열려 있었나 보다. 썬루프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허둥지둥 닫았지만 차 안은 물바다, 옷은 홀딱 젖었어요. 속옷까지 푹 젖어서 옷 입고 목욕을 한 기분이었어요. 급한 대로 수습을 하고 비 맞은 생쥐꼴로 텅 빈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쓰자니 왠지 처량했어요. 그때 서대리가 과장님, 차라리 잘 됐네요. 날도 덥고 아무도 없는데 그냥 벗고 하시죠. 축축한 옷을 입고 일하기 찝찝했는데 괜찮은 방법 같았어요. 우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목욕탕 락커 버전으로 훌훌 벗어던지고 달랑 팬티 한 장 걸친 채 시원하게 한여름밤에 야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야근을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조금 더 지난 시각 갑자기 사무실 밖 복도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렸어요. 그것도 여자들의 목소리. 아차, 오늘 부서 여직원 회식이 있다고 했었는데 회식이 끝나고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 들어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대리와 저는 당황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옷을 입다가 여직원들이 들어오면 더 이상할 것 같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제발 주섬주섬 입고 제발. 그들 남자 둘이 제발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기를 바랬으나 그것은 헛된 희망. 10명이 넘는 여직원이 사무실로 밀어닥쳤고 텅 빈 사무실에서 헐벗은 모습으로 나란히 앉아있던 저희를 본 여직원들은 마치 바바리맨을 본 듯 꺅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어요. 해명을 하기 위해 자리에 일어났지만 저의 팬티 차림에 여직원들은 더 아!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갔어요.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옷이 젖어가지고요. 역시 팬티만 입은 서대리가 변명을 하며 뛰쳐나갔지만 역효과였어요. 여직원들은 더 빠르게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린 쓸쓸한 팬티를 걸친 채 멀어져가는 여직원들을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이 노려졌어요. 멍한 표정으로 서대리와 눈이 마주쳤고 서대리 어떡하냐? 우리 변태로 오해받게 생겼다. 과장님, 저는 그보다도 우리의 관계를 오해할까봐 더 걱정해요. 지옥같은 주말을 보내고 출근했을 때 저를 바라보는 여직원들의 시선은 예전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녕, 안녕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해도 흠칫 놀라며 아 예 예 하면 자리를 피했어요. 해명도 해봤지만 진심으로 이해하는 표정이 결코 아니었어요. 서대리와 둘이 담배를 피워도 둘이 밥을 먹어도 여직원들은 의심 어린 시선으로 저를 쳐다봐요. 그렇게 저와 서대리는 변과장과 변대리로 여직원들에게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에러 에러 에러.